포페아로 유제품 공장에 가겠습니다. 유제품 공장 가서 여기에 이제 유제품 공장을 제가 왜 자주 하냐면 여기에 이제 매혹구도 있고 날개도 있고 좀 무기 하나 들고 하는 챌린지를 할때 도움되는 애들이 맵에 깔려 있어가지고 유제품 공장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 공장 포페아로 여기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해줘야 돼요. 각성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. 별로. 각성을 먼저 해서 여기서 티나면서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티나면서 뽑는다. 그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나이스. 두 개골 먹고요. 다 맞으면서 시작할게요. 좀 각성을 해야 되니까. 먼저 각성을 해야 됩니다. 복제반지 필요 없고요. 죽을 조건 다 갖췄습니다. 각성 조건도 다 갖췄고요. 이제 얘를 최대한으로 키우기만 하면 돼요. 저주 올려도 될 듯? 여기 갑옷도 있고요. 좋은 게 많아. 제가 좋아하는 패시브가 널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밖에 없어. 과연 만화의 노래는 맵 전체를 채울 수 있을까요? 주문 속박기 필요한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느낌? 이제 빈책은 먹어야 되고요. 빈책 토로나 박스. 인책 토로나 박스 뭐 있을까요? 딱히 촛대도 있고 날개도 있고 진짜 먹을 게 없다. 왕관 먹겠습니다. 스미스로 하면 한 개도 아이 또 낭만 없게 포페아가 주인이잖아요. 만화의 노래의 주인. 많이 없어. 주인공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. 빨리 죽겠습니다. 그리고 두개 써야 되잖아요. 스미스라면 무기 두개 써야 되잖아요. 이게 또좀 멋없지. 안 죽어. 빨리 죽여줘. 고민 중이에요, 지금. 속박기를 먹자? 지금 딱히 들어갈 게 없어요. 왕관. 죽이면 급하게 절대 안 떠요. 네. 픽업 아이템을 먹어도 레벨업이 안 돼요. 왕관 빈책이랑 토로나 박스 먹으면 끝납니다. 빈책 토로나 박스 빈책 나왔고요. 두 번 더 죽으면 돼요. 너무 많이 저주를 높여놨나? 여기서 만화의 노래 즐겨. 그건 못 깨잖아. 아, 이제 그걸 뭘 거셔야죠, 애? 목숨을 걸던지 뭐 해야지. 어? 그래야 내가. 그 정도 목숨이라면 도전해볼만 하군요, 이러고 하죠. 대뜸 막 지워라, 이러면은 안 되지. 아, 시금치를 먹을 걸. 이미 늦었음. 코로나 박스 끝났죠? 왕관부터 먹어서 영혼 도네. 그러다 깨면 어떡해.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. 깨도 이제 큰일이 날수 있잖아.
나이스. 해파리 최고.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내가 깰지도 몰라. 끝. 자. 어? 티라미수 없어졌다. 뭐 먹지? 아까 뭐 먹어? 아, 뭐 먹을 걸 이랬는데. 뭐였을까? 자, 퀴즈. 제가 뭐 먹을 걸 이랬는데 그게 뭐였을까요? 뭐라 그랬지? 뭐라고 했는데? 아씨. 아, 시금치. 아, 똑똑해. 아, 똑똑하시네요. 아, 시금치 먹을 걸 이랬구나. 야,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 많네. 나 진짜 개멍청하구나. 어, 다 기억하고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씨,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감사합니다. 전혀 상상도 못했네. 시금치. 어, 이거는 근데 너무 뭐라 그러지? 여유로울 것 같은 느낌인데? 아닌가? 나 또 너무 만화의 노래 너무 신뢰하고 있나? 시금치 끝. 너무 신뢰하고 있을 수도 있어. 이제 각성 차차 할 거니까. 저기요, 저거나 한 잔 먹으러 갑시다. 한 잔, 한 잔이래. 저거 뭐야, 날개 먹으러 갑시다. 요 정도 범위에요 지금. 잘 기억해 놓으시길. 얘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그 한계 돌파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. 직접 컨트롤 해가지고. 그리고 왜 한 잔이란 소리가 나왔지? 나도 모르게 한 잔이 땡길 수도. 먹고요. 약해, 아직 약해. 데미지 봐. 데미지 얼마 맞지도 않죠? 중간 보스 어떻게 잡지? 한참 걸릴 것 같은데. 조졸림 좀 힘들 것 같긴 한데. 자, 가봅시다. 매우고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. 여긴 저주 다 올릴 수 있겠다. 280퍼. 재밌겠다. 기대가 돼요. 얼마만에 저주 280%인가요? 네, 데미지 좀 세졌어요. 50댐? 안 죽는 거 봐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케이, 왕관 다 먹었어. 이제 경험치 많이 오른다. 많이 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오른다. 날개. 그래도 저주 200% 280%를 가면 뭔가 풀로 다 한 기분? 업그레이드 다 해가지고 요 정도 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. 그래서 280%를. 그리고 200, 저주가 280% 안 되면 뭔가 밋밋하다 해야 되나? 안 되는 이제 안 되는 것들도 분명 있지만 성경 하나로 깬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200%도 잘했다 이런 게 느껴지지만. 웬만하면은 280%로 하는 게 뭔가 요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. 자, 이제 레벨업 좀 하면서. 아직 약해. 날개 빨라집니다. 레포페아는 조금 더 3배나 빨라진다. 상자를 안 먹을 이유가 있나? 없는 것 같고 각성 들어갑니다. 자, 범위 볼까요? 범위 보여줘.
요정도 요정도 가려집니다. 아 이거 중간 버스 잡는데 한참 걸리겠다. 그쵸? 저주 올리면은 큰일 날 것 같고. 중간 보스가 이제 좀 문제네요. 자 어디 걸쳐놓고 잡던지. 오늘은 좀 이번에는 저주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와 요 정도로 못 죽이네. 너 1티어 무기인데 그죠? 1티어 무기였었다. 지금은 1티어 아닌 것 같은데. 굳이 만화의 노래를 이런 느낌이라. 그래도 한때는 모든 걸 씹어먹었던 만화의 노래인데. 얘 없으면 게임이 안 될 정도였는데. 먹고요. 바로 뛰어. 매우고 먹어. 뛰어. 11분의 레벨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요 정도 놓치는 건. 하지만 자석을 먹으면서 놓친 거 다 먹는다. 매웠고. 오예, 진짜 나갔고. 윈팔로 감사합니다. 황성도 안 견뎌. 윈팔로 감사합니다. 매웠고, 매웠고, 매웠고 말랩. 이제 경험치 먹는데 문제 없다. 야 10분이야 간다 수고. 내 말이 다 모을 것 같은데? 액조 내가 파츠 모으듯이.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부활 없는데. 어 채팅창보다 죽을 뻔했네 씨. 아우 아 지렸다 진짜로. 와 여태 해온 모든 게 날아갈 뻔했어. 진짜 진짜 와 소름 끼칠 뻔했어. 날아갈 뻔 진짜로. 와, 와 다행이다. 진짜 적당히 보자. 위험해. 중간 보스는 세다. 11분이에요 저 중간 보스들 어떻게 할까? 빨리 말렙을 찍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. 요 정도 데미지로 계속 이렇게 딜 넣어야 돼요. 짤디 이걸로 잡아야 되거든. 야 이거 그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마냥 쉬지만은 않겠는걸? 마냥 쉽지만은 않겠어요? 오케이 아르카나 해봤다. 아르카나 있지? 그래서 얘 성벽 먹을게요. 얘 성벽 아르카나 먹고 더 강해진다. 먹고요. 근데 이제 한계 돌파 전에 말렙을 찍어야 되니까. 성역 먹었고요. 데미지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쿨타임도 빨라졌어요. 계속 나가죠. 범위 요 정도. 말렙 안 찍었고요. 더 늘어납니다. 초대도 안 먹었고요 아직. 스피드가 문제다. 스피드 넉백이 조금 되긴 하네. 얘는 안 고장나지 않을까? 그냥 얘 자동으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. 시원하다 그죠? 시원하다. 어우 쭉쭉 늘어나네.
야, 범인 잘 늘어난다잉. 자, 알아나 잡았단 소리죠. 와, 걱정하다. 오, 사신이잖아. 사신이에요, 사신. 오씨, 와봐. 내려와, 내려와. 잘 가고. 아, 야, 이거 피해? 잘 가고. 어, 나이스. 스트라이크 좋았고. 저거 먹으러 갑니다. 야, 진짜 세졌다. 야, 성벽 하나 먹었다고. 성벽인가? 아무튼 그거 하나 먹었다고. 진짜 맵 다 채우겠는데? 재밌겠구만. 아직 15분도 안 됐다는 거. 자, 따라와. 저주 더 늘려도 되겠는데요? 100% 늘렸어요. 그리고 지금 촛대목으로 갑니다. 때가 범위 늘려주는 거거든요. 더 늘어날 겁니다. 죽었니 벌써? 여기구나. 나 진짜 다 찰 것 같아서 소름인데. 21분 아르카나를 뭘 먹을지 고민. 뭐 먹지? 딱히 먹을 게 없네요. 진짜로. 뭐야, 촛대 지나왔어. 말렙. 와, 범위 늘어나네요. 범위 늘어납니다. 아, 반 이상 가렸어, 이거. 범위 증가. 지속 시간 이것도 증가될 텐데. 어, 진짜 다 채우겠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죽었네. 보스도 죽어버림. 다와, 다와. 다 와라. 아, 범위 165%입니다. 데미지 올리고. 데미지랑 지속시간 됐어. 데미지랑 범위 위주로. 범위 다 차면은, 레굴까지 차면은 그때 뭐 그냥 랜덤 놓겠습니다. 체면 걸릴 때 주무세요. 오, 위험했어. 고요. 범위. 범위가 주다. 올려, 올려. 그래서 이제는 저기 이제 자석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깐족깐족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있어. 오, 넘어오는 거 봐. 쩌네. 범위. 야, 범위 요 정도입니다. 어, 너만 죽으면 끝난다. 죽는다. 범위.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까? 끝을 여기 맞춰. 마우스를 맞춰놨습니다. 오, 살짝 늘어났어. 마우스 살짝 맞춰놨거든요. 오, 들어왔어. 한 2-30억 더 하면 되겠는데. 죽었나봐요. 자, 마우스 하나 분량 늘어났습니다. 자, 저 위에
자석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네. 이제 무작위 하겠습니다. 지속시간은 아무거나 늘어. 레벨업 빨리 합시다. 범위 범위 다 채워. 끝까지 채웁시다. 할 수 있어. 야, 많이 늘었어. 마우스 두 개 분량 늘었어요. 좀 있으면 다 채우겠어. 끊기세요. F5를 눌러주세요. 와, 범위 늘어나는 거 봐. 데미지 몇 드는 거죠? 160 데미지. 자, 21분 잘 버티면서. 빨간 보석이 어디 있을 텐데. 125렙입니다. 와우. 얼마 안 남았어. 다 채울 수 있어. 전범위. 좋아. 좋아. 할 수 있어. 늦었다. 어? 자석, 먹어. 오, 조금 대기. 어차피 잡을 수 있으니까. 야, 못 들어오네. 아직 네모를 못 들어와요. 깔끔한데요? 깔끔하잖아요? 아예 맵에 아무거, 아, 몬스터 아예 없게 할 수 있겠는데? 해봅시다. 맵에 아무도 없게. 다 채우면 할 수 있을지도. 저기 가가지고 자석을 먹는 거예요. 자석을 먹어가지고 쏙 하고 다 뚫고 오면서 보석도 보이지 않게. 1티어 북이잖아요. 1티어 북이. 만화의 노래 1티어 북. 더 늘어나? 다 채울 수 있겠지? 얼마 안 남았어요. 진짜 거의 다 왔거든? 거의 다 옴. 얼마 안 남았는데? 어디야?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이게 맞나? 진짜 조금 남았다. 할 수 있다. 눈이 좀 아프지만 할 수 있다. 21분이에요. 21분에 아르카나 먹을 수 있습니다. 아르카나 못 먹지. 야, 못 오네. 장난 아니네, 이게. 넉백이. 연타 속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빨라가지고 애들이 못 오는 거거든요? 좀 쩌네. 역시, 1티어 무기답다. 어, 좀만 더 하면은 맵에 진짜 아무것도 없게 할 수 있겠어요. 진짜 아무것도 없게. 기대 중.
진짜 조금 나온다. 진짜 조금. 조금.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레벨 올리면은 이제 보석도 안 보일걸요? 나르카나다. 이거나 오른쪽 거나. 오케이. 하, 여기서 이제 걱정인데 딱히 먹을 게 없어요. 딱히. 진짜 없어. 다 넘겼네. 그냥 함께 그룹 먹을게요. 그래. 자동 자석. 이제 상자에 화살표를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. 좋죠? 깨끗하게 만듭시다. 그 진짜 만화의 노래는 범위가 진짜 조금 남았어요. 진짜 조금. 25분 전에 됩니다. 이거 맵이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. 황금알은 왜 안 오지? 저건 규격 왠가? 어? 다 채운 것 같은데? 조금만 범위 한 두 번만 더 올리고 싶다. 그럼 될지도. 광기 그룹 딱 먹으면 될지도. 됐다. 자 이제 아무것도 없게. 아 저 뭐야 위에 살짝 보이네. 아 살짝 보였어. 아씨 24분에 24분에 아 살짝 보여버렸잖아. 다 채웠어요 화면은. 범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 보이잖아. 저 골치 아픈 황금알도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먹어버려. 지속 데미지가 지속 시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화염도 엄청 길게 나갑니다. 지속 시간 376%. 많이 늘어났고요. 24분, 24분. 그 원처럼 이렇게 모이는 게 2분마다 가능합니다. 2분마다. 짝수 시간 때만 모이기 때문에. 됐고. 여기서 대기 타면 됩니다. 이쁜 그림을 볼 수 있을 때. 흘린 듯이 들어오게 하는 썸네일. 더 이쁜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. 자, 10분, 10초 뒤에. 이쁜 장면. 살짝 부족한데.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. 가자! 보여라! 아, 저 위에 저거! 아, 저거 좀 아쉽네. 금화 두 개. 깨끗하죠? 진짜 이거 뱀 사면서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. 보기 힘든 장면. 깨끗한 장면. 저 위에 두 개 금화가 조금, 어? 편하지만 불 빨리 끝나라. 불 빨리 끝나라. 왜 이렇게 길게 나가. 그만해. 언제까지 쏟고야. 아니 언제까지 쏟고냐고.
좀만 하라고. 한 장면. 아 그렇지 이거야. 아 이쁜 장면. 이제 중간버스 오케이. 26분 때 더 이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아르카나요? 광기 그루브. 광기 그루브 했습니다. 40초 동안 레벨업해. 범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. 좀 더 깨끗한 장면을 만들어. 벌써 10초? 아 이거 상자 먹어야 돼. 상자 먹어야 돼. 자 그쵸? 아예 데미지도 안 뜨죠? 좋았어 좋았어. 제발. 아 저 금화들 뭔데. 금화 진짜 불편하다 그죠? 아 데미지 보이네 이제. 안 보였는데. 이제 27분에 27분 30초에 또 경험치 한번 딱 회수하고 28분 한번 봅시다. 깔끔하다 그래도. 좀 이쁜 장면이랄까? 아 오늘 좀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힐링을 누가 힐링을 이걸로 해. 아, 힐링이 되죠. 아주 힐링. 자 이제 28분 때 다시 이제 광기 그루브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돼. 오 위험했네. 오 컷. 야 범위 진짜 많이 늘어났다. 어디까지야? 데미지 안 보여? 살짝 보이네 데미지. 레벨업 한 번만 더 하고. 아 데미지 말고 범위를 올려야지. 범위를 힐업 더해. 아 지속시간 말고. 어? 범위 다 늘어났나? 아니네. 좋아요. 깨끗한 장면 만들어 봅시다. 250렙이에요? 자 아 아 더 지저분해지고 있어. 젠장. 인트로 한계 돌파하면 채울 수 있어요. 근데 그 각성을 시켜야 돼. 야 근데 쩔긴 한다. 그래도 171번 시켰거든요 한계 돌파. 171번이나 능력치가 올라간 건데 그 정도로 세네. 내 밖에도 맞겠다. 전체 공격 광역기 쩔어. 이거 쌉광역기. 와 미쳤다. 오 잡나요? 못 잡나? 야 못 잡아? 와 힘드네. 오와 죽으면 안돼 못 깨. 와우. 어? 맞는다고? 와 400씩 뜨는데 데미지 그래도. 야 쉽지가 않네?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.
맞긴 맞네요. 이게 나 맞는 게 더 소름인데? 이 정도까지 키웠는데. 가만히 있으면 죽어. 제발. 다 한계 돌파가 있어. 이제 뭐든지 어떤 무기든지 만렙을 찍으면 한계 돌파가 열립니다. 어? 이거 먹으면 대박이겠는데. 아, 이걸 못 먹네. 자, 뽀페아로 만화의 노래 하나만 끼고 만화의 노래 극한으로 써보기 종결이었습니다. 만화의 노래 종결 한계 돌파 다 하고 깼습니다.